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교양을 넓혀드리는 랭킹TV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면서 어느덧 연말 연시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마지막 한 주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짜고 있고 이미 짜놓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미혼 남녀들의 연말 계획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미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요. 우선 연말에 할 일에 대해 계획을 잡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60-70%의 분들은 이미 계획이 있거나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20% 전후는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연말 계획을 잡은 미혼 남녀들은 누구와 보낼까요? 역시 연인이나 친구와 보낸다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말 계획을 잡은 분들께 어디에서 함께 보낼지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집에서 보낸다고 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숙박업소나 유명 음식점 혹은 술집에서 보낸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혼자 보내는 분들도 20%가량 되는 듯한데요. 그분들은 왜 혼자 보내려고 할까요? 가장 많은 답으로 남성의 경우는 함께 보낼 사람이 없어서가 41.2%로 1위를 차지했고, 여성의 경우는 사람 많은 곳이 싫어서라는 답변이 44%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는 귀찮아서라던가 연말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란 답변도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 계획에 대한 미혼 남녀들의 설문조사를 확인해봤습니다. 연말을 혼자 보내는 것이 위에 나온 이유들 외에도 빠듯한 경제 상황 때문이란 것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데이트 비용이나 모임 비용이 부담돼서 애매한 모임은 아예 안 나간다는 답도 꽤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